생명공학의 미래를 시작하는 해외생물소재센터. 인류의 건강증진과 생명공학의 원천 소재인 생물자원. 세계 각국은 고부가가치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생물자원 보호와 나고야 의정서와 같은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협약 시행으로 생물 소재 확보와 연구 개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바이오 시대의 핵심 기반 자원인 생물 자원의 확보가 시급하지만 우리나라는 생물 자원의 절대적 분국으로 세계 유용 생물 자원 확보 없이는 생명공학의 활성화 기반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6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에 해외생물소재센터를 설립했다. 지속가능한 해외생물소재의 확보와 국내의 우수연구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명공학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해외생물소재의 관리부터 조사와 발굴, 분양 및 홍보 등 국내외 생물자원 연구와 보존까지 광범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해외생물소재센터의 최상호라고 합니다. 저희 해외생물소재센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요. 해외 유용 식물 자원들을 국내 연구자들이 직접 아마존 밀림이라든지 아프리카 밀림까지 직접 채집을 하러 가시는 번거로움들을 없애고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실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식물 추출물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천연물의약품,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5년간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제공해드린 식물 추출물들은 약한 300만 점 이상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특허가 한 200여 건, 그리고 기업 기술 이전이 5건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생물소재센터에서는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소재들을 언제든지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소재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소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연구자들이 관심이 있으신 소재들은 저희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언제든지 소재들을 확보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해외생물소재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생물소재센터는 국내 유일의 해외생물자원 거점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4대 권역의 현지 생물소재센터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천연물 신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종생물소재연구센터는 2007년 4월 중국 운남성 농업과학원 약용식물연구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남성 농업과학원 약용식물연구소는 운남성 내 풍부한 약용식물 자원의 연구개발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이며 국내외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생물 문화 다양성의 거대 국가입니다. 한종센터가 위치한 운남성은 중국 내 동식물의 50% 이상이 분포하는 곳이며 한반도의 4배 가까운 17,200여 종의 식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6,000여 종의 약용식물은 운남 25개 소수민족 전통어에게 중요한 기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생물 소재 전통 지식 기반의 운남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및 인접 국가의 생물 자원 확보와 중국 거대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그리고 해외 생물 소재 산업화 지원을 위한 원료의 대량 재배 단지 구축 및 그 운영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근입니다. 한국 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는 코스타리카 협력기관인 인비오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에레디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 북쪽으로는 니카라과와 남쪽으로는 파나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친 크기의 나라로
영토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면적별 생물 다양성으로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 코스타리카 생물소재 연구센터는 코스타리카 현지 사무소를 전초기지로 삼아 생물 다양성이 높은 중남미 국가들의 생물 자원들을 연구하고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 코스타리카 생물소재 연구센터는 연구활동 이외에 많은 중남미의 국가들과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도네시아 생물소재연구센터의 이규종입니다. 본 센터는 200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땅그랑시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원 연구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7,5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적도상의 다도해 국가로서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약 38,000종의 고등식물종을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지닌 국가입니다. 한 인도네시아 생물소재 연구센터는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원과 함께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유용식물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대량재배시험 등 유용식물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Xin chào mọi người. 한 베트남 생물소재 연구센터장 엄상미입니다. 우리 센터는 2013년 6월 개소하였고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지 협력기관은 베트남 과학기술학술원 산하의 국립연구기관 중 하나인 생태생물자원연구소입니다.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는 베트남 최고의 연구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내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식물표본관 및 필드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대략 전 세계 종의 16%에 해당하는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000종의 식물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약 10%가 고유종입니다. 우리 센터는 베트남을 기점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내의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부터 유용 식물 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는 국내의 천연물 기반 제품의 연구 및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차이나 지역에 유용한 식물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생물 소재 센터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추출물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식물을 확보해서 보존하고 있다. 채집한 식물은 보존과 정확한 DB 구축을 위해 표본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표본을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야외 채집한 식물 표본을 압착하고 건조시킨다. 건조된 식물은 붙임 작업을 하고 라벨 부착 후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관하게 된다. 채집한 식물은 이렇게 압착 건조 과정을 거친 뒤에 이 대지라고 하는 종이 위에다가 식물을 붙이게 되는데요. 붙인 후에는 표본을 채집한 채집 정보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부착한 뒤에 표본 관리 번호를 붙인 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표본관에서는 4대 거점센터와 협력 국가의 생물 소재 및 확증 표본을 보관하고 있다. 확증 표본은 수집한 시료의 신뢰도를 부여하는 근거 자료로 증거 표본 기반으로 원료 식물의 기원과 정보, 수집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표본을 사용하여 미세형태학적인 관찰 연구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정확한 동정 연구, 근연관계 식물들과의 계통분류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확증표본의 표본 스캔 사진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해외 생물 소재 종합관리 시스템에 등록, 관리된다. 협력국가에서 채집된 생물 소재는 배송 중 변질과 검역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건조 시료 또는 추출물 형태로 반입된다. 건조된 식물 소재는 추출물로 가공하게 된다. 식물 소재는 그늘 조건에서 충분히 말린 후 분쇄를 한다. 이곳은 그 식물 소재를 건조하고요. 그 해외에서 들여온 소재들을 분쇄하는 장소입니다. 보통 저희가 해외에서 들여온 소재들은 건조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배송 중에 변질이 되거나 혹은 검역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건조된 소재가 저희 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덩어리 형태의 어떤 그 큰 조각조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조 소재를 가루 형태의 분말로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쇄된 소재는 일정량씩 덜어서 추출물 제조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나머지 그 소재들은 잘 밀봉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온 냉동고에 장기간 보존하게 됩니다. 해외 생물 소재 센터에서는 고활성 소재의 물리학적 검증과 신속한 근현종 탐색을 위해 소재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다. 먼저 DNA 추출을 위해 식물 조직을 잘게 부순다. 지금 이 과정은 식물의 핵에 있는 DNA를 추출하는 과정 중에 일부고요. 지금 이런 호모게나이저라는 기계를 통해서 식물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DNA 추출 키트를 사용하여 식물 세포 안에서 DNA를 추출한다. 특정 유전자의 중합 효소 연쇄 반응 후 전기 영동을 통해 DNA 유무를 확인한다. 식물의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세포벽을 파쇄하고 세포벽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식물 세포 안에 들어있는 지노믹 DNA를 추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기 영동 결과 확인을 통해 특정 유전자의 DNA 증폭 유무를 확인한다. 다음 공정인 염기서열 분석을 준비한다. 지금 이 작업은 식물의 종을 동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식물의 DNA를 추출하고 특정 염기서열 구간을 증폭해서 로딩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 식물의 종을 동정하는 데 있어 좀 더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화된 공정에 따라 제조된 해외 생물 추출물은 센터 내 식물 추출 은행에 보관하게 된다. 식물 추출 은행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양 신청이 들어오면 이곳에서 찾아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분양 신청을 봤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분양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분양 신청한 저희 추출물을 바코드를 확인하면서 이제 보내줄 추출물을 담고 있는 과정입니다. 해외 생물 소재 센터에서는 메탄올 및 에탄올 해외 식물 추출물을 3만 7천여 종 보유하고 있다. 식물 한 종당 100개의 튜브로 제작하여 증복품을 보관하고 있다. 여기는 해외 식물 추출물 은행입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확보한 유용 식물 자원들을 연구 산학위원회에 계신 연구자들이 분석 연구를 하실 수 있게 확보한 소재들을 저희가 알코올 추출물을 만들어 놓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알코올 추출물에 2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20mg이면 연구자들이 기초적인 분석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고요. 저희가 확보한 모든 소재에 대해서 100카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3만여 종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시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식물 추출물은 300만 점 이상이 저희 지금 식물 추출물 은행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 규모는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이며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추출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생물 소재 센터에서는 해외 생물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BMRC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들이 필요한 소재는 쉽게 검색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생물 소재 센터가 보유한 정보를 산학연에 공유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자에게 해외 생물 소재의 분양과 연구 활성화를 돕고 있다. 또한 해외 고활성 대량 시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외 4대 거점 센터에 시범 대량 재배 단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류 건강과 복지의 연결고리 생물 자원.
생명공학의 미래를 시작하는 해외 생물소재센터